지난 4월 4일 올 들어 처음 저도어장이 열리는 날, 꽃처럼 만개한 새벽 기운이 바다 사람들의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그렇다고 아무에게나 허락된 어장은 아닙니다. 해양경찰이 일일이 배와 사람을 확인하는데요. 분단국가 바다의 운명이죠. 동해안 최북단 어장의 긴장이 감돕니다. 마침내 새벽 6시 해양경비정의 출발 신호에 맞춰 수백 척 어선들의 대장정이 시작됐습니다. 엄대장의 환호는 히말라야 정상에 다시 선 듯하고요. 겨울잠을 깬 배들도 신이나 질주합니다. 좋은 자리를 선점해야 바닷속 보물을 더 많이 품을 수 있으니 엎치락 뒤치락 그 경쟁도 뜨겁습니다. 하지만 설렘 뒤에는 근심도 있는데요. 작년보다 더 못해 또 올해도. 뜨거운 물 한 바가지 끼얹는 것으로 근심도 추위도 잠시 무딘 채 풍덩풍덩 몸을 던지는 해녀들. 계절이 더디게 가는 바닷속은 이때가 육지로 치면 1, 2월입니다. 혹한의 겨울 바다로 뛰어든 어머니들이 산사나이에게도 그저 경이로울 뿐입니다. 해경선이 지키는 붉은 부표 너머 4마일 지점은 북방 한계선, 금강산이 지척인 북한 땅입니다. 저기 멀리 보이는 데는 몹시 분주해 보이는데요. 잠수사를 위한 공깃줄입니다. 바닷속 머구리에겐 생명줄이죠. 잠수사를 속칭 머구리라고 부르는데요. 우주인 같지 않습니까? 청동투구에 연결된 생명줄로 숨을 쉬니 몸이라도 뒤집혔다간 큰일 납니다. 그러니 무거운 강철 신발은 필수품이고요. 드디어 맞닥뜨립니다. 역시 만만치 않은데요. 공기줄이 서로 엉킬까봐 절대 근접하지 않는 다른 머구리도 합세하지만 역부족입니다. 이러다 공기줄이라도 빠지면 낭패입니다.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머구리는 문어와 부둥켜하는 채 급히 물 밖으로 오릅니다. 성큼성큼
또 다른 기회를 살피는 머구리. 저도어장 최고의 보물 대왕문어입니다. 활짝 그 몸을 다 펼치면 길이만 무려 5m. 저 커다란 빨판은 힘도 천하장사라 여차하면 문어가 사람을 잡을 수도 있답니다. 궁지에 몰리면 필살기, 먹물 공격으로 주변의 혼을 쏙 빼놓기도 하죠. 기후 변화로 동해, 심해 수온이 급락해 대왕문어에게 안락한 곳이 되었지만 머구리들은 갈수록 고역입니다. 글쎄요, 오늘 굉장히 깊이 들어가신 것 같은데 20m 들어왔던 것 같아요? 네. 20m 지나니까 물 차요. 차요? 이렇게 가위하고 수온이 엄청 차이 나는데. 아, 예. 한 2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럴 때 어떻게 하세요? 아, 우리 이렇게. 아, 이렇게 드시는 거예요? 그럼 공기가 위로 올라가거든요. 그렇지, 이제 쫙 올라가지고 싹 따뜻하죠. 공기가 좀 더우니까. 예. 이제 손 풀리고 또 반대로. 이런 연유로 올해 여름철 을지년 안에서 평년에 17도인 비에 8도씨의 강한 냉수대가 형성되었습니다. 동해 수온이 급락한 이유는 지구 온난화로 북극 빙하가 녹은 물이 유입되기 때문인데요. 머구리가 엄대장에게 전해준 동해 바다는 그렇게 심상치 않습니다.